한번 새로 오신 한 분들 시작했어요? 떴다. 아직 이거 뜨면 이제 뜨는 거야. 어링어링님 우리 한번 떠보자. 오케이. 오케이. 떴다. 됐다. 어? 오케이.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후! 모섹스! 안녕하세요. 모섹스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끝나게 됐어. 예. 참 영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고. 예. 아무도 안 다치고. 네. 행복하고. 그렇죠. 따뜻하고. 그렇죠. 네. 또 뭐 기분 좋고. 그렇죠. 또 뭐 있죠? 그렇죠.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아까 공연에서는 소감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또 여기서 또 무대 비하인드로. 한번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로 뭐 풀어줘도 좋고, 네, 뭐 비하인드. 형 씨, 네. 형 씨 또. 일단 이틀 동안 영상이지만 함께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약간 게임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막 약간 몸에 엔돌핀도 막 돌고 활동적인 걸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형원이 옆에 쓰레기통이나 같이 잡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친구 같으니까 예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행복했고 다음에 꼭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고했다고 몽베베한테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V앱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오피셜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형원 형한테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어제 영상 찍어서 올렸잖아. 아,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 오피셜한 얘기를 나만 하고 야, 재밌는 탑대는 다르다.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어제 비아이 집에 가가지고 그 저의 스크런치로 한번 씻어봤어요. 진짜로? 네, 진짜 씻었어. 진짜로? 이거는 이제 주원이가 증인을 해줄 수 있는데 진짜로? 스크런치 중에 그 몬둥이 색깔 스크런치로 사용을 했고요. 진짜? 처음에 이게 될까 했어요. 그래서 바디워시를 딱 짰습니다. 스크런치 궁금해. 이렇게 비벼봤어요. 생각보다 거품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면 안 날 수가 없어. 안 날 줄 알았어 처음. 에이, 거품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구조가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가슴을 한번 비볐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내가 세게 비볐어요. 안 써봤으니까. 근데 처음에 비볐더니 까끌까끌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그럼 좀 살살 해보자. 살살해서 전신을 비볐죠. 네. 너무 보들보들하고 이게 오히려 각질제거 될 수 있어. 약간 피로까지 씻긴 느낌. 야. 그러니까 다 씻고 나서. 야, 인증을 해버렸네. 이게 뭐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뭐 잉크가 번질까? 어. 막 안 마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수까지? 근데 글씨가 그대로인 거야. 내가 글씨 부분도 일부러 이렇게 씻어봤어. 미치는 거야. 근데 글씨도 그대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딱 씻고 나왔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안 마르면 어떡하지? 하고 식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써야 되니까 챙겨왔죠. 아침에 딱 집었네? 어제 그 상태 그대로인 거야. 뽀송뽀송 아니야. 와. 그래서 오늘 공연 때도 이렇게 썼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거 충분히 벨벳으로는 하지 마요. 그거 슈퍼원 슈퍼누로만 하세요. 네. 아니 어제 진짜 하겠다고 저한테 혹시 약간 목욕할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사실 어제 몸이 너무 피로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반신욕을 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저 목욕 좋아하잖아요. 그래. 목욕탕 안 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반신욕을 못한 거야. 근데 어제 오늘 좀 화이팅 내고 싶어갖고 자기야, 또 욕실이 애 방에 맞게 없어요. 자기야, 방에서 반신욕 한번 해도 될까? 그럼 좀 쿨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아까 당황할 텐데 처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제 반신욕 오래 걸리니까 나 씻고 하라고. 자기 씻고 하라고. 그건 맞죠. 그건 맞지. 왜냐면은 또 이게 목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조시 정확히 그래서 씻고 반신욕 하고 딱 했는데 기분 좋게 딱 스크런치까지 하면서 기분 좋게 씻을 수 있도록 제가 화장실에 또 향수 딱 켜놨잖아요. 향수도 켜놓고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놨더라고. 이러고 있어. 좋았어. 내 차례. 기환이 뭐 하네? 예. 사실 이게 또 비하인드니까 비하인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 이틀 동안 MC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우 네. 너무 잘했죠. 사실 너무 잘했다고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운데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힘들어. 아 힘들지. 힘들어. 어, 이게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일단 호응이 없잖아. 네. 호응이 없고 분명히 이제 몸매 분들은 이제 모니터 너머로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무래도 또 뭐 김치볶음밥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멤버들이 다 옆에서 너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진행을 그래도 좀 깔끔히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없으시면 안 하세요. 네. 아니 그 집에서 혼자 새벽에 아. 대본을 정독하고 있다. 아. 아니 진짜 너무 섹시하다 추원아. 와. 집에서 종이 읽는 남자? 추원아 너무 섹시. 미치겠네. 형 같이 있었잖아. 그래도 이렇게 미치겠는 거야. 아, 미치는 거야 나는. 미치는 거야. 아, 미치겠는 거야. 아, 방금 혹시나 종이 읽는 거 상상해 봐. 혹시나 조금 그럴까봐. 조금 그래도 인지를 해놓으려고 네. 네, 저녁에 보고 향초 켰어? 어? 향초 켜면서? 향초는 안 켰어. 안 켰어? 어. 아, 인센스 너무... 피웠지. 아 그럼 너무 섹시했을 것 같은데.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근데 아니, 여러분 향초를 이렇게 피는 게 안 좋대요. 공기에 진짜 안 좋아. 맞아 안 좋다고. 나 진짜? 그래서 캔들 워머를 쓰는 게 좋아요. 나 워머 써. 워머. 나도 워머. 무조건 켜놓고 욕실에 가둬버리는. 이건 이제 산소 태워버리는 거야. 아니 나는 미치는 게 뭔지 알아? 미치는 게 뭔지 알아? 아니 썸 모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기 좋으라고 꼭 뭘 해주면 에이, 나 좋았어 돌아오는 말 잠깐만 나도 좋아 이런 표현 좋아 그거 이런 표현 좋아 이게 실망했는데 여기서 너무 나는 난 미치는 거야 아니 왜 해줘도 그런 미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갑자기 몸에 안 좋다는 나? 나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사람을 그래요. 어, 근데 나도 좋다는 표현은 원래 형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자, 오늘 뭐 해주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진짜 오늘 저는 대박이야. 오늘 뭐 특별한 거는 신났어 신났어. 혹시라도 얼굴이 부을까 봐 저녁에 먹을 거 없진 않았고요. 그리고 붓기 빠지는 무슨 환이 있습니다. 환을 먹고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먹고 공연하기 전에 뭐 비오트 먹고 그랬습니다. 네, 환? 네, 무슨 환? 나도 좀 줄어. 선환? 기분 전환 아니야? 맞아요. 선환. 아, 나 선환이구나. 둘 싸우시던 분 맞아요. 저희 배포예요. 어. 되게 알죠, 자기? 와, 선환. 이 기분이 와. 야, 너 야, 대단하다. 자기야, 너 느낌 있어? 괜찮았어? 나 선환이라고. 저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아, 자기 얘기 아직 안 끝났어. 그 뭐야, 조은을 사실 좀 제가 좀 아껴놨었잖아요. 맞아. 자기 진짜 많이 아꼈어요. 행사에서도 조금 뭔가 많은 분들이 조금 같은 본베베 분들이 이제 딱 계셔가지고 많이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행사에서도 아꼈었고 막 비 아 그러니까 온라인 뭐 행사 같은 거에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치? 오늘 그 오프라인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하는 건데 그래도 아껴뒀다가 완전 그냥 뭐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래도 기쁘네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언이 아이언 어 진짜 그 기쁘다는 게 처음 그 도입부에 랩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 톤이 딱 느껴졌어. 기쁘다. 어 와 나 선환. 우와 나 선환. 바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덩달아 신났어요. 어, 진짜. 아 일단은 네. 이틀 너무 재밌었고 비하인드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엄청 오랜만에 아름다워도 했잖아요. 아유. 어 그때 연습할 때 진짜 걱정됐거든요,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맞아. 그냥 생각보다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지. 몸이 그런 양에서 그 자리랑 막 이런 걸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수월하게 잘 끝났고 저도 한편으로는 좋은 되게 어 더 아끼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창빈이가 아까 그 라이브 그 뭐야 오늘 거 존하기 전에 아, 진짜 뭐 이거 앞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말 또 하더라고요. 그 뭐가? 아, 어, 딱 홈페이지. 아니, 존 딱 시작할 때 나오는 거. 아, 이거 진짜 앞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딱 멘트를 하더라고요. 어, 그거 보고 아, 창현아 진짜 많이 아쉽긴 했구나. 꼭 다음에 오시면 또 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일단
멤버들한테 다 너무 고마운데 주원이가 정말 대단한 정말 짱인 게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그 저 뭐야 나선환이가 그 뭐야 네모난 어 그거 프로폴리스. 아, 프로폴리스. 멤버들한테 목에 좋으라고 시작하기 3분 전에 준 거예요. 목에 좋다고. 2분 전에. 2분 전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이프처럼 이렇게 얇아요. 네모나게. 그러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형이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무 기분 좋게. 고마워 주원하면서 먹었어. 혓바닥이 노래진 거예요. 고를 올려놨는데 2분 남았는데. 혓바닥이 민혁이 딱 머리 색깔. 네. 아 근데 심지어 이거 먹고 와서 인지했을 때 1분 20초 남았을 때였어요. 진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창규 형 우리 물티슈도 혓바닥 닦았어. 그치만 나는 그거 괜찮아. 어, 그 정성이. 그 정성이. 아. 그 와중에 잊지 않고 우리를 챙겨주겠다는 그 마음 정성이.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 타이밍이 좀 안 좋았. 근데 난 너의 마음을 칭찬하는 거야. 와 형 고마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씨 물티슈 혓바닥 닦았잖아. 근데 내가 줬잖아. 어. 나도 물티슈 닦았어. 아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마음이. 어. 그 마음이 진짜 따뜻해. 아 감사합니다. 감동.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뭐야 또 연습도 네. 너무 멤버들 착실히 좀 잘해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민혁이 형이 정말 옆에서 서브로 약간 좀 정리를 그래도 쫙 이렇게 해주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연습할 때도 멤버들 너무 또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스케줄 제 거 개인적인 거 있었잖아요. 예. 있을 때면은 그거 연습 시간 맞춰가지고 예. 해줘가지고 참 고맙다고. 아 그건 당연한 거 해줘야지. 고맙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는데 우리들끼리 할 수 없잖아.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우리 최고 몸들이 앞날 기대되는 저는 네, 아 일단 이틀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팬분들 에너지 너무 잘 보내줘서 즐거웠고 추워 머리가 되게 아련하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아련한 맛이 있어요. 아,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집에 가서 뭐 먹고 네. 싶어요? 아 오늘은 아 뭐 먹지? 오늘 뭐 먹어요? 나도, 먹고 싶은 거 나도 배고픈데. 뭐배 한번 추천해줘요. 저는 두부김치. 아 삼겹 들어가요? 예? 네? 삼겹 들어가야 한다. 삼겹 두부김치. 아 삼겹 두부김치 좋죠. 아 네. 두부김치. 오늘 막걸리 김치 볶아서 볶은 김치야? 아 당연하지. 김치. 호우. 끝나고. 호우. 라이즌. 온배우들 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 기분 오늘 하루 좋.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자, 이틀 동안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네. 팬분들도 재미 즐겨 주셨을 거예요. 어제 네. 댓글 그거 봤거든요. 네. 이렇게 라이브로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갔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아유 이제 좀 난리 났지. 집에 못 갔지. 아름다워서 그 딱 자켓 던지는 것도. 아 이거 그렇지. 생각이 있었어. 그냥 세게 던져줄라 했단 말이야. 옷 너 가져. 약간 이런 마인드. 민혁이 형 옷 날라오면 이제 앞 몸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 이 대각선에 어. 그 살쓸 분들이 앉아 계셔 지금. 아.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 했는데 하시더라고 보셨어요. 농담이었다. 아. 그냥 던져주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는 던져주고 다시 받아요. 예. 네. 그래도 이제 몸베베 같이 숨 쉰다.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같이 투게더 브레이드 같은 그런 느낌. 예. 실제로 볼 수 있는 데 쓰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참 브이라이브도 너무너무 네. 감사드린다라고. 아, 네. 네? 저희 또 공연을 네. 그래도 항상 감사하죠. 네, 볼 수 있게. 아니 우리 공연이 브이라이브와 아, 같이 이렇게 예 아, 아. 예. 네. 했기 때문에. 예. 아니 급하게 바뀌는 바람에. 아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 급하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네. 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션우는 너 최애야? 몰라요. 멋있는 사람이야. 아 그리고 저희가 아마 그 몸베베 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사실 몸베베 댓글을 사실 많이 못 읽어줬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여기 댓글만 몇 개 읽고 인사를 마무리해보는 거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기현아! 이뻤다! 션우야 사랑한다! 아쉽지만 너무 재밌었어. 그래도 인터넷 동안 너무 고마웠어. 아. 그래 다음에 끝내서 꼭 하는 걸로. 주원 is so handsome. 오케이. 공주들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야, 그 말도 이제 몸매가 유행하겠다. 아, 미치는 거야? 어, 미치는 거야. 아, 너 미쳐. 오늘 한번 미쳐보는 거야. 이거 주원이가 발명한 거야? 다이스키다요. 뭐? 뭐 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어. 그런가 봐. 어. 나도 뭐 어제 보고 한 건 아니야. 어? 이거 있어? 그분 그... 누구?
그 어디가 있을 수 있지. 케이? 아니 쿨제이 님. 그래 미치겠는 거야. 그냥 뭐가 중요한 뭐가 네. 중요한 거야. 아, 그냥 궁금했어. 아, 그럼 아 월 쿨. 기현이 우주만큼 사랑해. 감사합니다. 팬코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희들은 잘생겼다. 모섹스. 미치는 거야. 어, 하이. 돌겠는 거지. 어, 그렇지. Thank you so much. 어, 너무 빨라. 티셔츠 착샷, 착샷 마지막 티셔츠 착샷. 티셔츠라 어제 티셔츠 얘기를 안 했다. 티셔츠, 아 티셔츠. 어, 한번 아무 나 오픈 좀 해봐. 패딩과 패딩과 해봐. 패딩과. 패딩과. 그래. 다시 입어. 네 이렇게 하고 뒤에도 뭐 있는 거. 딱 벗어서 설명하기 네. 힘들면은 내가 도와줄게. 네 해주세요. 어. 아니 일단 먼저 설명하고. 황우 씨 어깨 좋잖아요. 후면 아 후면. 아니 그 맛이 있잖아. 옷이 하세요. 네. 아, 옷을 자 갑자기 옷을 하니까 후면이가 후면이 나와버리네. 네 여기 앞에는 M MXNB 네, 모섹스. 언뜻 보면 해외 농구팀 같아요 그냥. 오 약간 MXNB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포인트가 약간 해외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뒤에도 보여주세요. 뒤에는 이제 검은 별자. 네 뒤에 그렇죠. 뒤에는 이제 선물들 진짜 안 보이니까 경갑. 자 뒤에는 MX University 2015 since 2015 0513 0916 MXNB. 네. 경갑을 했는데 여기 조금 그래요. 여기. 이런 거 자세 잡고 그만해라 이제. 아니 하라 그래가지고 형은 어깡 좋대. 아 어깡 아 어깡 일단 옷 설명을 해주세요. 형은 어깨 대박. 아니 잠 여기 힘을 왜 주고 있는거야? 그거는 순간이지. 아 잠시만 전 제 몸을 방금 15cm 아, 아니 내가 티셔츠를 만지는데 경원이 요즘 이미 여기가 이미 힘이 들어가 있어. 그 패시브를 하고 근처에 반경 15cm 옆에는 바로 힘이 들어가요. 힘이 바로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자 오늘도 굿즈 또 소개 시간이 잠깐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또 모델이 좋아가지고 네, 딱 보시면 아까 또 설명을 했지만 MXNB가 또 이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란 색깔로 또 이렇게 해서 MXNB가 안에 하얗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목의 라인을 파란색 라인을 왜 줬냐? 어? 목이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치는 거지. 팔, 왜 그러겠어? 팔 야, 다 가려주는 거야. 다 색깔로 가려주는 거야. 뒤돌아볼까? 자, 보자. 디자인으로서 자 MX 유니버시티 딱 요것만 딱 강조해주고 요건 딱 파란색으로 흰색으로 안 했잖아.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니까. 안에 뭔데? 어? 2015년 2015년 0514 곱하기 0916 MXNB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튼 뭐 심플한 굉장히 티셔츠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잘 때 입어도 되고 바깥에 나갈 때 입어도 되고 뭐 근데 이 옷에 제 야구 잠바 진짜 예쁜 것 같아. 예뻐요. 잘 어울려요. 예뻐. 너무 기가 막혀. 이 얼굴도 지금. 이제 앉아. 이렇게 네 저희 이틀 동안 공연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조만간 또 뵈야죠. 좋은 일로 또 뵈야 되는데. 언제 뵐 거예요? 네? 언제 뵐 거예요? 금방 보겠지. 일단 오늘은 100에 뵐 거예요. 네? 100에 뵌다고. 그니까 내가 이러니까 미치는 거야. 너무 재밌어. 오늘은 뭐라고? 베개를 오케이. 언제 뵐 거예요? 오케이. 우리 형은 언제 뵐 거예요? 아 금방 봐야지. 너무 고마워요. 야 제일 재밌잖아 이게.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야. 너무 웃긴데. 금방 봐야지 뭐. 이게 타이밍이야. 항상 금방 봐. 아, 너무 고마워요. 자, 저희... 그래 우리 창균이가 자 마지막 해야겠다. 창균이가 해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들어가요.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많았어요. 금방 봐요. 안녕. 들어가지. 들어가지. 되게 될 거야. 들어가지.